어떤 남자이고 여성의 빼어난 아름다움에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.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에는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. 여자는 자기의 외모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한다. 여자는 특히 남자보다도 육감에 뛰어나다.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정이 많다. 여자는 불합리적인 신앙에도 잘 빠진다.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된 사랑은 그 동기가 사라짐과 함께 소멸해버린다.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. 여자가 한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 일이나 두 잔을 마시게 되면 품위를 잃는다. 그리고 석 잔을 마시게 되면 부도덕해지고 넉 잔을 마시게 되면 마침내 자멸하고 만다. 사람은 정열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 정열이란 결혼보다는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.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남자는 남녀의 성을 같이 지니고 있었다. 그래서 남자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여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이 있는 것이다. 남자가 특히 여자에게 잘 유혹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. 하나님이 처음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. 또한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.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자가 늘 남자의 마음 가까이 있게 하였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